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의 전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옥입니다. 네, 저희 3세판이라는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리얼 레슨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방송 나가고 나서 혹시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방송하는데 저보고 너무 떨면서 하는 게 아니었냐, 앞으로는 다 떨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그 옆에 배우시는 분이 힘이 되게 좋게 생기셔서 거리를 많이 낼 수 있겠다 했는데 제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네,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 지난번에 저의 그 조금 이제 슬라이스가 나는 드라이버를 훅 쪽으로 혹은 드로우가 나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제가 거기서 뭘 더 발전시키면 좋을까요? 오늘의 계획은요. 일단 슬라이스 나는 게 일단 훅을 나는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가망이 좀... 없나요, 저 지금? 아닙니다. 제가 지금 떨려서 생각이 안 나는데 인간답게 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3세판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거를 오늘 아주 큰 액기스인데 그걸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네, 안 되면 어떡하지? 네. 저도 좀 사람이 돼봐야 되니까요. 네. 아무튼 자, 이병옥과 전효정이 함께하는 3세판 그럼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수익 네, 지금 전효정님과 함께하는 이병옥의 3세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뭐 사내에서는 매니저라는 네, 그 사내 호칭은 매니저. 그렇죠. 뭐 직급은 있지만 네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효정 매니저 전매 특허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회사에 돌아가면 쳐봐 전매 특허 해가지고 그런 좀 특징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역시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MC 솜씨 아주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는 검증되지 않으면 안 찍는다고 했는데 일단 찍기 전에 제가 검증을 했거든요. 쳐보시죠. 어떻게 치는지 보게. 자, 그때 우리 그 오른쪽으로 나가면 일단 실패라고 그랬어요. 왼쪽으로 날아가게끔 하나, 둘, 빵.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시. 다시. 세게 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 둘, 빵. 가만히 계세요. 잘 쳤어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좋아요. 왜냐면 스윙의 패턴이 좋았고 타이밍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고 한 거예요. 뭐 못 치는 건 엉망이네. 그러면 되지. 자, 다시. 하나, 둘, 아래서 위로, 왼쪽으로, 빵.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슬라이스 나는 습관은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 뭐 정면 카메라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거 없어졌거든요. 되게 당황스럽죠? 네. 하나 다시 쳐보세요. 그럼 살살 쳐봐요. 너무 당황했어요. 세게 쳐서 그래요. 살살 쳐보세요. 하나, 둘, 툭. 좋아요. 공을 못 띄우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에서 바꾸는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사실은 L2L 뭐 아래서 위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드렸지만 오늘 드리는 내용은 진짜 이 내용을 모르면 골프를 치시면 안 되고 필드에 나가면 안 돼요. 필드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오늘 드리는 레슨인데 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보통 그 3세판이라고 하면 뭐 잘 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정보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골프는 테니스나 타쿠 라켓은요. 로프트라는 게 없어요. 로프트가 뭐냐면 이렇게 딱 클럽이 있으면 약간 누워있죠? 누워있는 각도를 로프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걔들은 왜 없냐면 떠있는 공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걸 갖다가 숙여서 칠 수도 있고 눕혀서 칠 수도 있고 자체 평평한 그 면을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골프는 아래 멈춰있는 공을 갖다가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골퍼분들이 진짜 착각을 하는 게 제가 거기 있으면 굉장히 커 보이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나와드릴게요. 그런데 골퍼분들이 너무 오해하는 게 우리 교육도 좀 잘못됐다고 보지만 저도 제 책임도 있고 스퀘어로 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늘 똑바로 공을 맞추려고 하니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날아가긴 해요. 근데 주도적인 공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드릴 내용은 뭐냐면 일명 먹이기. 뭘 먹이냐. 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그 탁구 칠 때도 이렇게 치지 않아요. 이렇게 먹여요. 그래서 탁구나 테니스나 저는 골프는 같은 운동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탁구는 가슴 옆에 있을 때 가장 센 스매싱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데 골프는
공이 이미 아래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걸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 다 위에서 이런 식으로 치니까 아까 전 같은 경우도 뭐 깔렸고 근데 뭐 그렇게 친 건 아니에요. 다만 공 앞에서 일찍 들려서 이런 게 나타난 건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먹이는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참 영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공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살살 돌아야 안 돌아요. 그럼 이걸 먹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스핀을 탑하고 사이드를 먹여서 쭉 해가지고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면을 이용해서 보세요. 이렇게 쳤어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갔지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근데 참고하는 게 뭐냐면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거기 있으면 되게 커 보이겠다. 저 되게 작아 보여요. 보통 이 시설에 오면 방향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방향각은 우측으로 10도를 날아갔다는 거고 이 10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3도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건 맨 밑에 숫자가 left가 나오면 왼쪽으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먹인 거예요. 우리가 먹인 거예요. 자 봅니다. 다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공 낮아요. 그죠? 근데 공이 왼쪽으로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돌았죠. 그럼 맨 밑에 숫자를 보면 16도나 먹었죠. 그렇죠? 나 또 그러면 더 아까 전에 우리 전매님께서 전매 특허를 이제 만들어야죠. 전매님께서 그 공이 안 뜬 게 일찍 들어 올려서 그래요. 건져 올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골프 스윙을 생각하지 말고 티를 때려도 되니까 티에서부터 공을 건져서 이렇게 감아 올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먹이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뭐 이병옥이 손장난 시키고 뭐 난리 났다. 우리 이제 전매는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는 기술이 들어가지만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여기 7번 아이언인가요? 네. 7번 아이언 가져오셨지만 오히려 아이언은 땅에 붙어 있으니까 건져 올리기가 더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얘도 자체 로프트가 있기 때문에 건지기도 되게 쉬워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건져 올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가 이미 영상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탁탁 먹이는 그게 어디냐? 양발 사이에서만 스냅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자, 일로 오세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드라이버로. 드라이버로. 자, 잡으세요. 어드레스. 자, 저한테 주셔야 돼요. 주도권을. 네. 잡으세요. 잡으세요. 이렇게 꽉 잡으면 안 돼. 저한테 제가 할 거니까. 제가 칠 거니까. 쥐군 계세요. 더 숙이고. 여기서 보통 칠 때 딱 멈춰가지고 페이스가 지금 이렇게 멈춰 있거든요. 근데 진짜 먹이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잡고 계셔야 돼. 순간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서 모든 액션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막 춤을 추고 오건 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자 지금 힘을 꽉 주면 제가 이제 또 흐트러지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보통 딱 이런 식으로 쳤었는데 지금 이병호 프로가 하는 거 보니까 순간 탁탁 채는 게 있죠. 요 앞에서 공 밑에서 딱 이런 식으로 채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지. 근데 이때는 풀스윙으로 하셔도 돼. 하나, 둘, 팍. 그렇지. 걷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스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서 쫙쫙 걷어올리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걸. 하나, 쭉. 그렇지. 걷어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백이 어떻게 갔고 다운이 어떻게 내려왔고 팔로우스가 어떻게 됐고 피니쉬가 어떻게 했고 이건 아무 필요가 없고 그냥 쫙 걷어올리는 거예요. 자, 가봅니다. 자, 안 돼도 돼요. 자, 툭. 풀스윙으로. 하나, 둘, 팍. 그렇지. 근데 이거는 이제 저랑 얘기를 할 거예요. 공한테 접근하지도 못하기 전에 올라가 버렸거든? 그러면 이거는 일찍 먹인 거에 늦게 먹인 거예요. 일찍 먹인 거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서 더 간 다음에 먹여줘야 돼요. 다시. 자, 또 가까이서도 돼요. 좀 멀어. 하나, 둘, 빵.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오, 이거는. 이거 잘 먹였어요? 못 먹였어요? 완전 잘 먹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카테고리를 굳이 나누면 왼쪽으로 많이 돌면 일찍 먹였다. 그 다음에 똑바로 가다가 약간 휘면 잘 먹였다. 우측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돌면 늦게 먹였다. 근데 좌우지간 먹은 건 뭐예요? 왼쪽으로 돌아야 먹은 거예요. 네. 스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 가봅니다. 다시. 자, 오늘 이것만 할 거예요. 좀 가까이 서서. 하나, 둘, 기다렸다가 빵.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번에는 잘 쳤어요. 가만히 계세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거의 안 먹었죠. 근데 1도나 먹었을까? 0.02도 먹었네. 그러면 친 거는 잘 쳤지만 이 부분이 좀 게을렀던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막 순간. 근데 그 동작은 어디서 일어난다? 발과 발 사이에서.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힘주고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있다가 밑에서만 그 동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손목이 헐렁해야 돼? 딱딱해야 돼? 헐렁해야 돼. 좀 가까이 쓰고. 좀 멀리 쓴 편입니다. 좀. 하나. 어이. 빵! 이거는요? 이건 잘 먹였죠? 그러면 이거는 일찍 먹였어요? 늦게 먹였어요? 일찍 먹였죠? 근데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아까는 못 먹였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많이 서두른 거야. 다시. 좀 더 늦게 먹여볼게요. 지금보다 가까이 서서. 천천히. 하나. 의도를 갖고 있어야 돼. 올려칠 의도를. 빵!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잘 먹였어요? 못 먹였어요? 아, 이건 잘 먹였어요. 잘 먹였어요. 안 떴을 뿐이지. 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T를 지금 제가 50으로 맞춰놨는데 처음에 잘 못 띄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향 타격이 좋은 분들은 T를 55나 60 정도로 맞춰놓고 연습을 하셔도 돼요. 자, 옆에 싹 봐야 돼. 거둘 준비하고. 자, 하나, 너무 안 멀죠? 하나, 둘, 빵!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 스윙 아주 좋아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뭐 늦었어요. 다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자 돼야 돼요. 좀 가까이 있으세요. 하나 너무 멀어 너무 가까이 말고 하나 둘 먹이세요. 빵 먹이세요. 가만히 이건 먹었어 안 먹었어? 엄청 이쁘게 먹었죠. 엄청 이쁘게 먹었죠. 자 라인이 어때요? 그냥 들어오가나죠? 이런 패턴이에요.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줘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 드릴 게 있어. 지금 백스윙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정신이 없네. 어떻게 해, 그러면 다운 스윙은? 그것도 모르겠죠? 네. 몰라야 돼요. 그러면 진짜 잘한 거예요. 왜? 백스윙하고 다운 스윙을 어떻게 하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걸 할 때는. 왜? 그냥 탁구 칠 때도 뭐 탁구 선수들은 아니시겠지만 여기서 막 정신없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빼고 어떻게 내려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얘는 서 있으면 내 스타일에 맞게끔 쳐서 이렇게 먹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멀리 나가는데 뭘. 자, 또 여기에서 그냥 아유 힘든데. 이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죠? 이런 식으로 그 순간순간 하는데 이 액션이 어디서 일어나냐.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막 힘주면서 인상 쓰면서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이거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고 근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시간이 딱 1000년만 있으면 돼. 1000년. 1000년 각이에요. 제가 그 은행나무 침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냥 발에서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런데 티를 지금 올려놨지만 약간 위로 올려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왜? 죽어 있는 공을 건져 올려야 되니까.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는 공을 위로 살려서 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옥스윙의 맥락이기도 해요. 그런데 안쪽으로 점점 치다 보면 백스윙이 이렇게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건지기가 쉬워 안 쉬워? 엄청 어렵죠. 한번 돌아서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는 백스윙이 높은 분들 오잖아요. 절대 밑 안 낮춰요. 아, 알아서 하세요. 계속 내비둬요. 먹여보세요. 먹여보세요.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서 있으니까 힘드니까 슬슬 앉아. 앉으니까 더 힘들거든? 누워. 눕다가 이제 더 힘들거든?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점점 먹이기 쉬운 각도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자, 와보세요. 자, 갑니다. 자, 세게 치셔도 돼요. 자, 무조건 건져 올린다. 만약에 지금 이제 T는 60으로 맞춰놨는데 이제 잘 치게 되면 낮춰드릴 거예요. 자, 하나, 둘, 위로, 빵!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오, 진짜 잘 먹였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화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왜 왼쪽으로 갔어요? 일찍 먹였다. 다시. 자, 하나, 둘, 위로, 빵! 쭉 가운데에서 들어오나요? 안 나요? 나죠? 나죠? 이거는 왜? 이건 어떻게 했어요? 완전 잘 먹였다. 완전 잘 먹였다. 그리고 페이스 각도도 마이너스 4도. 그러면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지금 3세판 잘 가고 있어, 지금. 자, 다시.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우리는 다시 하는 거 없어. 하나, 둘, 위로, 빵! 가만히 있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들어오나죠? 근데 자, 지금 백스윙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백스윙? 모르겠죠? 네. 그다음 다운 스윙도 모르겠죠? 오로지 뭐만 생각했어요? 목적지향적이네. 목표지향적이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네. 목표를 위해서는. 지금 보세요.
볼이 너무 아름답게 날아왔어요. 지금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보고 깜짝 놀라실걸요. 진짜 저랑 딱 두 번째 찍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 한 번 오셔서 저한테 레슨을 받으셨어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3세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안 되면 안 찍으려고 했잖아요. 저는 뭐 안 찍으니까. 자, 하나. 그 전께 학습이 안 되면 그 다음 나가는 건 무의미하니까. 위로. 빵. 자, 봅니다. 이제 거리 봐요. 거리 봐요. 이거 180 찍히겠는데? 진짜다. 180.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목표가 180이었어요. 180. 두 번째 시간 만에 180을 완성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150몇. 그리고 우리 그때 촬영 끝나고도 한번 쳤는데 170은 갔잖아요. 180. 앞으로 목표 200 가도 되겠는데? 아니에요? 그럼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워할죠. 200 치면 되게 무서워하겠죠. 와, 근데 진짜 180이 가네. 놀랬죠? 네. 이게 채공 시간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치는 먹여주는 그 스핀장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뭐 오늘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우리 방송 짧아지겠다. 네. 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뭐 어떻게 끌고 내려와라, 뭘 어떻게 쳐라, 뭘 어떻게 쳐라, 매번 그런 거 보는데 제가 그런 얘기한 게 뭐가 있어? 뭐 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뒤로 끌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뭐 힙은 언제 돌려야 되고. 아니에요. 그런 골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뭐 요 정도만 해도 되겠죠? 더 됐을 때. 그럼 잘 됐으면 마무리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도 봤고,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하면서 전효정님이 치시는 그 스윙을 슬로우로 여러 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편안하게 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발과 발 사이에만 신경 쓰라고 했을 때 얼마나 편하게 샷을 했고, 지금 180이라는 지금 기록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단히 오늘 좋은 결과를 빨리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성과 나올 때 빨리 멈추자. 왜냐하면 더 하다가 사족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뭐 진행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스윙하는 느낌이 어떠세요? 앞에 그 몇 번 공을 너무 못 쳐서 지금 두 번째인데 민폐가 될까봐 지금 되게 걱정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좋은 샷 하나는 보여드리고 끝낼 수 있겠다. 아니, 여러 개 나왔어요. 좋은 샷이. 좋은 샷 여러 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다음 시간에는 그걸 테스트 해볼 거예요. 지금 티를 높였지만 티를 1cm를 더 낮춰서 이제 50으로 맞춰볼 텐데, 이 스윙을 갖다가 할 때 너무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아이언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언도 하고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3세판 전매특허를 만들어드리는 거는 그냥 먹이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뭐 우리 채널에서는 쓸 수 있는 표현이지 뭐 아따 그것도 못 먹여요 이제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늘 아래에서 위로 스핀을 먹이면서, 그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말아먹이기. 그래서 우리 전매특허는 앞으로는 전매특허 뭐야? 말아먹이기 아니면 먹이기. 네. 좀 표현이 거칠지만. 2차에서 늘 하는. 그렇네요. 나는 몰랐는데 바로 나오네. 말아먹네. 그렇네요. 네. 어쨌든 2차 사회를 많이 보시니까 그런 분위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굉장히 좋은 성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고하셔서, 굉장히 제가 말로 설명할 땐 추상적이에요. 근데 해보면 진짜 쉽습니다. 이거를 해야 골프 필드에 나갈 수 있는 기본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될지 2주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잘하면 저희는 바로 촬영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병옥의 3세판의 이병옥이었고요. 네, 전유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